공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상담 내용은 모두 유튜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머님 이렇게 저한테 상담 신청해 주실 때는 뭔가 답답하고 힘드신 사안이 있어서 신청해 주셨을 텐데 편안하게 말씀해 보셔요. 어떤 상황인지. 긴장은 많이 되네요. 예? 예. 긴장은 많이 되네요. 아, 긴장이 되셔요. 예. 예. 아, 저번에 그 과정을 제가 신청했다가 네. 예. 대구까지 너무 먼 거리라 그 시간 차이가 나서 제가 그때도 못 갔었거든요. 네. 그러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 참석하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딸은 예, 예. 이렇게 순정적이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예, 탤런트적인 예. 기질이 많은 아이였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엄마가 이렇게 뒷받침을 못 해주고, 네, 예. 예, 저도 그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우울감 있고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중고등학교 때 그 식구들끼리 피자집에를 갔는데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피자가 이렇게 한 판이 있는데 남동생이 먹으려고 하는 포크를 찍는 것마다 자기가 답답 그걸 못 찍게 딱딱 찍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생하고 다툼이 났는데 예예. 아, 나중에 엄마는 왜 동생이 누나한테 대드는 것도 가만히 있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설명을 예. 했어도 얘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 이제 그 동생이 잘못한 걸 왜 엄마가 나무라지질 않나 이런 식으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조금 그때는 그냥 뭐 샘을 들었나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 얘가 지금 나중에 이제 이런 제가 볼 때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보고 아 그때부터도 이게 영향 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예. 공황장애를 상당히 오랫동안 좀 알았어요. 예예.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지하철도 못하고 버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저한테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얘가 워낙 착하고 순종적인 애라서 예예. 얘 얘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세히 얘기 안 하다가 예, 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알아듣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때도 이제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몇 번씩 전화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제가 나중에 이렇게 들었고요. 예예. 예. 그 직장도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는데. 거기서 피아식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그 밥을 자기가 이제 그 못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간두고 네.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게 간격이 좁아지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나오는 그 기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몇 년 정도 일을 했었죠? 얼마나 일하다가 그만뒀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는 한 뭐 1년, 그 다음에는 6개월, 그 다음에는 뭐 3개월, 1개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첫 직장에서는 몇 년 일했다고요? 첫 직장에서,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략 몇 년 이렇게 일을 예 대략 뭐 한 3년 했나 어쨌나 기억이 3년 제가 정도? 정확지는 예. 않아요. 그랬네요. 예예. 예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가자는데도 본인이 그 예 그 못 따라가고 엄마나 저기 직장 생활 못 하겠어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단계별로 뭐 수용 단계 무슨 단계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얘가 그렇게 하고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발하듯이 정말 엄마인 것도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막 가격하게 막 그렇게 한동안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도 같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간을 한 뭐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겪었나 안 겪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얘가, 다시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제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피아노도 배우려고 하고, 면접도 보러 갈 거라, 앞날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얘가 친구들과의 그런 통화 같은 것도 거의 단절을 하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은 엄마도 연락을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이제 오고, 병원에 입원할 때 되면 연락이 오고, 오면은 제가 지금 볼 때는 걔가 이제 많이 그게 힘든 단계가 돼서 몸이 워낙 좀 심정이 안 좋기는 하는데, 몸으로 그게 온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제가 드는데, 아, 근데 이 아이한테 이제 제가 이제 너, 그게 이제 그 정신적인 그런 것도, 신경계통이나 이런 것도 너가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 그전에도 한두 번 이렇게 병원에 갔었거든요. 얘가 유튜브를 뭐를 봤는지, 그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될 것 같은, 그러니까는 뭐, 저 취직할 때도 뭐 문제가 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도 있고, 뭐, 잠을 못 자도 가고, 막, 이렇게 굉장히 설득을 하고, 뭐, 주변에서도 설득하고,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해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초반에 약을 먹었는데, 그게 졸려움을 줬는지, 무기력을 줬는지, 아무튼 확실하게 저는 먹은 거가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따로 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가는 거에 대한 거부, 자기도 조금 이상이 있다는 거를 느끼는데 거부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막 가자, 병원에 가자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엄마가 막 이상해 막 이럴 정도로, 예, 엄마에 대한 그런 저것도 굉장히 좀 심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리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이렇게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가서 좀 한 번만이라도 좀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러고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상담은 자기가 해보고도 싶어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한테 굉장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얘한테 너무 이게 지금 안 좋은 저기까지 갈까 봐 지금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상담 신청하신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신청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한테 도움을 줘야 될까?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러시네요. 지금 네네네. 따님이 나이가 몇 살이죠? 35이요. 35살이고. 그래, 아까 직장 생활 이야기하던 것 들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대학은 무슨 과를 나왔나요? 국문학이요. 국문학과를 나왔고, 대학 네네. 졸업하고, 그래, 첫 직장은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그 다음에 네네. 차차 직장 생활하는 기간이 짧아져서 6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짧아졌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첫 직장을 한 3년 다니다가 왜 그만뒀대요?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런 거기서 오는 피해의식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종교활동도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참여를 하면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제가 듣기에는 이제 피의식이죠, 완전히.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직장 내에서도 본인이 그 환청이 들리는지, 그 사람이 뭘, 어떻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얘가 그 얘기를 해놓고도, 이게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그게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그래서, 자, 어찌됐건 최근에 마지막 직장 생활한 게 언제죠? 작년 한 6월 달쯤이었어요.
작년 6월 달쯤에. 예. 마지막 직장은 얼마 동안 다녔나요?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다녔어요. 한 1, 2주일 다녔고. 예. 그 다음에 종목, 예? 좋은 직장에 들어가, 직장은 잘 들어가, 면접도 잘 보고, 근데 그 이후에 생활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직장 취직은 잘 하는데, 네. 이후에 꾸준히 못 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네. 직장 취직. 예? 성격이 워낙 쾌활하고, 똑바로 말도 말하고 이러는 성격이거든요. 예, 예. 그 순간에는 아마 긴장을 해가지고, 그게 아마 잘 그렇게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는 면접, 데마다 성격이 면접이고 쾌활하고 그래서 면접은 잘 보는 모양이네요. 네. 직장 취직이 잘 된다고 하는 거 봐서는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나 봐요. 네.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왔고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했고 그랬겠네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조금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좀 공부를 좀, 그래도 자기가 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원하는 게 있으면 하는 성격이요. 네. 그랬는데, 아무튼,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은 주로 어떤 계통의 직장이죠? 주로 그냥 사무직인가요? 아니면 전문직인가요? 어떤 직장인가요? 이게 큰, 대기업, 그런 데에 제가 볼 때는 계약직 같아요. 계약직으로 들어갔고, 최근에 간 데는 그 여의도의 무슨 금융계통 뭐 이런 데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됐네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가 없었던 게, 그 엄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저 분이 엄마 때문에 내가 뭐 이런 그런 의식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 그러네요. 우리 교수님이 그 무슨 단계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네. 수용 단계가 그러나요? 조금 자기 수용 단계라고 자기 자신을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차분하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도 보이고 이러는데. 그래요? 이러다가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이 그래서 아무튼 작년 6월부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 뒤로는 직장에 취업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저기 원서 내고 있는 몸도 자꾸 처지고 자기가 지치고 그런 것도 있고 약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가려고 엄청 면접도 보고 가려고 막 노력은 하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자꾸 무너지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남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그 관계에서도 뭐라 할까봐 거기에 못 끼고 이러는 것 같던 그런 느낌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몸이 지치고 그런 것이고, 몸이 아픈 걸로 이렇게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워낙 약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직장에 취직하려고 여기저기 원서는 내고 있나요? 본인이 인터넷을 찾아서 그 공부도 뭐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뭐 취득 같은 것도 잘하고, 그게 뭐니, 그 외국으로 학교 가려고 막 그런 것도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했다가 못 가고 막 이런 것도 많고, 원하면 본인이 그 회사에 뭐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작년 6월에 마지막 직장을 그만뒀다니까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집에서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의욕이 없어서 그냥 지내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의욕을 내서 원서를 여기저기 내고 있는 건지 저는 지금 그걸 원서를 여기저기 내고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과서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아니라, 취직이 되는데, 못 견디는 건가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도? 네. 아, 지금까지가 아니라, 작년 6월 달쯤에, 그 뒤로는, 그러니까. 따로 나가서 자기가 있는데, 그 전에, 작년 6월 달까지는, 직장 생활을 계속, 그래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작년 6월까지는 어찌됐건 직장 생활이 힘들기는 자기가 못 견디긴 하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네. 작년 6월 이후로는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느냐 아니면 작년 6월 이후로도 취직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어머니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그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으면 이건 무기력에 빠진 거고 그게 예. 아니라 여전히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있으면 그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따님의 상황이 따님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를 제가 지금 짐작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예, 예. 저기 그 얼마 전에 고급 식당인 뭐 레스토랑인지 어딘지 거기에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알바를 했는데 그것이 한 달 다녔나 어쨌나 할 정도로 예. 그러네요. 이거 예.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존심과 이 상당히 셀 것 같은데 이 대기업체에 다니고 하던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대기업체 다니고 하던 친구가 고급 네. 레스토랑 알바를 하려고 하면 자기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 알바를 네. 왜 한 거죠? 돈이 없어서 했는 건가요? 왜 했죠? 그런 것도 좀 있고 뭔가를 하려고 자기가 또 했었겠고 좀 생각이 어떤 식이냐면은 약간 뭐 강남 뭐 그 높은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렇게 뭔가 인정받는 뭐 간호사 뭐 이렇게 뭔가 인정받는 직업에 있어야 좀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걔가 자존감이 굉장히 밑으로 엄청나게 그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전부 이렇게 차단하고 통화도 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겠죠. 엄마한테도 통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하고 자기가 아프거나 어떻거나 하면 전화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봐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기 교수님 강의를 쭉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제가 아까 얼핏 어머니께 듣기로 지금은 예. 나가살아서라는 표현을 얼핏 하셨었는데 언제부터 나가 살고 있죠? 따님이 나가 산 거는 3-4년 됐어요. 3-4년. 4년? 네네. 그 전에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집에 살았는데 예, 예. 예. 예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얘가 그 윗집하고 그런 윗집에 두 노인네가 사는데 자꾸 시끄럽다고 집에서 이렇게 막 위를 쿵쿵쿵 이렇게 밤에 자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새벽에 올라가 심지어는 올라가기도 뭐 하고 이래서 저희가 가서 막 백배 사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모르는데 그리고 두 노인네 빼냐 안 사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불안감 같은 게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가는 곳마다 그런 분쟁 아닌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가보면 뭐 냄새 난다고 막 비린내 난다 무슨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이 환기통 이런 거 환기구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저기 막아놔요.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려고 하고 병원에도 좀 가자고 그래도 자기는 뭐 그런 저가 아니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왕좌왕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아? 어떤 거요? 제가 이렇게 우왕좌왕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래 상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특히나 당황스럽고 힘들 때일수록 사람들이 이거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어서 어머니께서 어떤 이야기든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필요하면 필요한 질문을 드리고 할 거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네, 예. 나가서 살면서 예, 예. 사는 곳을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 네? 나가서 뭐를? 사는 곳, 자기 기거하는 곳을 이전? 예, 예. 많이 옮겨 다녔어요. 한 6-7번 이렇게 옮겨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뭐가 이상하다, 뭐가 어쨌다 막 이러고 그거를 또
이제 1년 동안 살지 않으면은 그 부동산비 뭐 이렇게 내는 돈이 있는데, 그런 돈도, 그런 것도 뭐다 이렇게 저기,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막 이런 거를 좀 얘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예. 어머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데는 아파트인가요? 네. 아파트에 살았는데 3, 4년 전에 예. 윗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노인네만 두분 사셨는데도 윗집이 시끄럽다고 예. 한밤중에 위를 전정을 퉁퉁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윗집에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다는 예. 거죠.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못 견뎌서 밖에 나가 살겠다 해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집에서 또 얘가 또 엄마하고 또 다투기도 하죠.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막그 화를 엄청나게 내고 막 한때는 막 그리고 그렇게 그랬네요. 힘들게 좀 그랬어요. 본인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 교수님 많이 그렇게 그러네요. 보면 본인이 힘들어서 그런 거를 쫙쫙 빨아들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아이가 그거를 내가 들어서 이렇게 해줄 생각을 못 하고, 무슨 저러다가 뭐 어떻게 뭐 잘못해가지고 뭘 어떻게 던지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네요. 사실 도움을 줘야 되는 거를 못 도와주고 너가 이게 잘못된 거야 하고 한번 데리고 뭐 한번 걔가 뒤집어지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또 강하게 나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네요. 받아주지를 상대 이제 우리 애가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몇번 이렇게 아 네가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본인이 그거를 막 이렇게 화가 막 나가 있고 막 그러네요.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자기가 어머님께서 따님이 화내고 하는 거를 감당하기가 많이 힘드셨네요, 당시에. 그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러셨네요. 제가 또 어떻게 잘못되면 얘를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셨네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는 그런 것들이 그 많이 우리 애를 더 힘들었게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같이 뭐 죽자거나 뭐 어쩌거나 그런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혹시 그래서 저기 하면은 누가 얘를 책임지지 막 이런 생각에서 더막 경계를 하고 갑옷을 입고 제가 그래서 얘를 더 길게 막 갖고 지금도 얘를 설득을 못 하고 있어요. 가자 상담하자 이러고만 얘기를 하고 살살 구슬려서 그러지 이제 본인을 이제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엄마 나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도 하지만 내가 뭐 어디가 어떠냐고 엄마가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참 설득이 정말 어려워요. 조금 이렇게 얘기할 것도 끝까지 들어줄까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그것도 저기 뭐냐 힘들고 조금만 얘기해도 그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러네요. 따님이 어머님하고는 그래, 지금도 엄마한테는 원망만 하고 사이가 안 좋을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어머님하고 관계가 어떤가요? 지금은 조금 원망을 해도 그 전에 굉장히 그불 같은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엄마한테 이러 뭐나 이렇게 할래 뭐 할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얘가 이게 많이 안 좋아져서 이게 몸으로 이게 오나 보다 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조바심이 나 있는데 얘는 그 옛날 그 좋았던 때처럼 나도 저기 뭐야 나 못도 배우고 막 유혹 있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남자도 막 만나고 누가 소개 친구가 소개해서 남자도 만나고 뭐 그게 연결은 안 됐지만 그럴 정도로 막 그러고 근데 또한 가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나 이뻐? 나뭐 어디 이상하지 이뻐? 이런 얘기를 몇 번씩 이렇게 얘기를 막그 계속하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같네, 그런 증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어머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요? 할 때는. 충분히 귀엽고, 너 충분히 귀엽고 이쁜데, 네가 자꾸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엄마는 괜찮지만, 남들이 들으면, 너 굉장히 교만한 사람 같아, 그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이미 걔가 좀 아픈애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교수님 강의 듣고, 제가 지금 많이 이게 바뀌어가서 이렇게 한 거지. 처음에는 걔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수용을 못하고, 그러셨네요. 네가 왜 가르치려고 자꾸 굉장히 거기서 시간을 그러셨네요. 너무 싸우는 거. 매일 싸우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가 그냥 저기 나가버렸어. 자기도 오피스텔 떠가지고 자기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들이. 아들도 엄마하고 딸하고가 계속 싸우니까, 엄마하고 누나하고가 계속 싸우니까 아들이 지겨워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네요. 예. 왜냐면 자기가 듣기에는 그 소리나 이 소리나 똑같은 그런 소리라는 거죠. 예. 어머님은 계속 따님을 고치고 가르치려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고. 아, 그렇죠. 잘못될까봐. 자꾸 뭐 칭찬으로 엄마랑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막 자기하고는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던 그런 거를 기억해서 왜, 뭐 그랬냐, 왜 그 사람 욕을 하고 이러면 저는 또 잘못될까봐, 예, 너 왜 그 사람은 안 그러냐, 너는 왜 그 사람 그러니 그러지 마. 이거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그거를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모르고 이 아이가 나쁜 생각을 가져서 잘못될까봐 그 생각까지 안 했어요. 근데 교수님 강의를 제가 어느 순간에 보고 들으고 익히면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자세를 많이 바꾸는데도 엄마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얘 얘기를 듣고 보면 제가 또 그렇게 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망 듣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몰랐죠. 그랬네요. 네. 아직은 뭐 어쩔 수 없이 원망을 좀 더 많이 들으셔야 되겠네요. 아, 들어도 감사하죠. 이상하게만 안 되면 저는 정말 100번 들어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진짜 우리 교수님 알게 돼서 진짜 희망도 있고, 그전에 저도 우울해가지고 저도 우울감으로 아침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다, 정말 고혈압 당뇨처럼 이런 건데 인식이 이래서 서로 간에 힘들고 시시거리고 이게 문제구나, 이런 문제의식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생겼지, 사실은 병원에 가서 제가 물어보고 저기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그렇게 그 도움이 그렇게 이 본인이 안 가면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셨네. 뭐 그렇게 뭐 들어주려고 하지도 뭐 그럴 시간도 없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고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도와줄까. 근데 전화 안 받고 이제 오는 것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또 걱정되고 잘못될까봐. 그랬네요. 예, 젊은 나이에 똑똑한 애가. 아까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이뻐 이렇게 물을 때 어머님께서 이제 전에보다는 잘 받아주시는데, 그래도 이뻐 해놓고 뒤에 그렇게 자꾸 물으면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그러지 마라. 이런 이 말을 안 붙이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죠. 아, 예. 그것도 여전히 어머니께서 가르치려 하시는 거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네, 맞아요. 예. 버려버리고, 엄마 나 이뻐 하고 물으면, 그래, 이뻐. 우리 딸이 최고지. 우리 딸은. 맞아요. 눈물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뭐도 이쁘고, 엄마 눈에는 네가 세상에 제일 이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맞아요. 배워도 그게 그렇고, 이제는 한 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이제 교수님이 다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막 들어주고, 그 동안에는. 그러셨네요. 다시 얘를 피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많이 피하고 바깥에 있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내가 이 애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뽑아내고 했어야 되는데, 네. 엄마조차도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엄마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셨네요. 제가 그 교수님 그 강의를 듣고, 네. 아, 내가 아니구나, 내가 다 들어줘야 되는구나, 제가 약해서 그렇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지금은 이제 제 그러셨네. 걔가 떠날 때까지 그전에는 벌써 본인이 내 얘기 듣기 싫지 이러면서 딱 거절하고 딱 전화 안 받고 막 자기가 그랬었네요. 막 느껴가지고 엄마는 누가 딴 사람이 얘기야 뭐 들어주고 나는 뭐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아까 어머님께서도 중간에 우울증이 왔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 그 중간에 우울증이 오셨을 때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약 혹시 지어 드셨어요? 저는 가서 저기 그 약을 그 먹었었죠. 얼마 동안 드셨어요? 저는 약간 제가 그런 게 심할 때만 한 번씩 먹었어요. 또 거기서도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본인이 그게 심하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그냥 먹어라 이래서 라고 며칠 만에 한번뭐 이렇게 그럴 때만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꾸준히 그렇지만 드신 건 아니고 그냥 며칠에 한번 정도 심할 때만 그냥 진정제 먹듯이 그렇게 드셨네요. 그제 신홍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저기하고 또 교수님 수시로 찾아서 듣고 이러니까 이게 정리가 된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처음부터 그러셨네요. 제가 듣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됐을 텐데 모르니까 우왕좌왕 뭐 이건가 저건가 막 그리고 이 공황장애에 있는 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제가 모르고 힘들어 그러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에 그러셨네요. 대한 죄책감도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께서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또는 어머님께서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받으시거나 한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있죠. 몇 군데 있고, 또 우리 애를 데리고도 갔었고, 초반에는 뭐 한두 번뭐 가기도 하고, 저는 또 따로 또 그런 심리 상담도 받고,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제 따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만 상담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중간에 막 우울증도 오고 따님하고 매일처럼 싸우고 지내다 보면은 막 속도 상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님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하셨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떠신가요?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셨나요? 저를 위해서 상담을 좀 받아봤었어요. 얼마 동안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한 5회, 6회.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뭐죠, 고용센터에서 그 해주는 그게 있어요. 상담이. 거기서 제가 받으면서 저는 굉장히 그,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처음에는 이제 병원으로만 이게 치료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것만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셨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받고 그래서 우리 딸도 좀 같이 가서 요번 기수에 같이 좀 가려고 많이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틀어지고 이래서 저만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이게 좀 어머니께 직장 생활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금도 직장 생활 하고 계셔요? 아니요 지금은 직장 생활 안 하고요. 저기 뭐지 그게? 요양보호사 그거 자격 따가지고 따자마자 거기서 코로나 시절에 한 8개월 정도? 낮에 뭐저저 뭐니 그 유치원 어머니 아버지도 유치원 같은데 뭐 이런데 제가 근무도 그러니까 했었어요.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조금 하셨는데, 그러고는 지금 한 2년째 쉬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 됐네요. 요양보호사 일하시기 전에 직장 생활 원래 하시던 건 어떤 일 하셨어요? 그전에는 제가 저기 그 가게도 운영을 한 7년, 뭐한 10년 정도 가게 운영도 했었고요. 어떤 가게요? 저기 그 바베큐하고 그러는 동네에서 그런 가게도 좀 했었고, 그런 그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영업하는 그런 데도 좀 근무를 했었고 그랬어요. 그러셨네요. 어머님 나름대로는 직장 생활도 하시고 이제 열심히 사셨는데 자제분은 그 딸하고 밑에 남동생 아들하고 그렇게 둘인가요? 셋이에요. 셋. 셋이에요. 딸하고
아들하고 연년생 그 36살 먹은 딸 위에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첫째 딸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딸이 둘째 딸.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딸이 둘째 딸이고 위에 첫째 딸 네네네. 있고 첫째 따님은 지금 잘 살고 잘 지내고 있나요? 별 문제 없어요? 잘 살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딸 하나 낳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약간 큰애도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우울증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큰 따님도 우울증이 조금 우울증이라기보다. 그러네요. 그래도 어찌됐건 큰 근데 따님은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 되시는 거네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예. 뭐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딸도 어머님이 보시기에 우울증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네요. 네. 그 다음에 아들은, 그러니까 큰 딸이 있고 둘째 딸하고 몇살 차이죠? 한 살. 한살 몇년 차이고, 몇 년 예. 차이고. 그 다음 둘째 딸하고 아들하고 몇살 차이에요? 나도 6살이요. 오, 이거 차이 많이 나네요. 근데 네. 아들하고 어릴 때, 예. 이 아들이 음식 먹을 때에 둘째 따님이 포크로 탁탁 찍으면서 못 먹게 하고 엄마한테 뭐라고 항의하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순간에 그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얘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옛날에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왜 다른 걸 찍으면 되는데, 그 둘이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걔가 거기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혹시 그때부터 얘가 그 힘들지 않았나, 정신적으로 많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근데, 아드님은 지금 이제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산다 했는데, 네. 직장 생활도 하고 잘 지내나요? 어떤가요? 네. 굉장히 잘 지내고, 뭐, 저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고, 아드님은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네. 결혼은 안 했는데, 결혼할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예. 잘 지내네요. 굉장히, 예. 이 둘째 딸하고 아들하고 지금 사이는 어떤가요? 둘째 딸하고 아들하고는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예. 막내도 그 능력 있고, 그 나가서 산게뭐 도움이 됐는지, 뭐, 스스로 능력도 좋고, 자기가 뭐 사업도 하고 막 이래서 잘 살고 있고, 또 제가 또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럴 때도, 그 누나가 또 많이 또 동생을 또 많이 챙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네요. 이 둘째 딸이 그래도 자기 남동생은 좋아하고 챙겨주고 그랬던 모양이네요. 네, 많이. 그래서 군대 가서도 뭐, 이렇게 막 편지를 보내고 누나한테 막 고맙다는 식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그게 문제 있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이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너무나도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어렸을 때 그 일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본인의 그 마음 표현을 안 하고 막 이러는 게 저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래도 엄마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만 했는데 자기는 그 말을 못하고 그런 것들 제가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한 거죠. 됐네요. 예, 착하고 그래서. 순종적이고 그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별 걱정 없이 걱정을 안 했는데, 예, 나중에 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자기 딴아는 힘들었던 모양이다. 많이 힘들었는데 말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다른 친척하고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제가 들어도 걔 입장에서는 100% 그랬겠다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거를 잘 몰랐고 또 저도 어렸을 때또 엄마가 또 나가서 물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좀 약간 고립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애가 그런 마음도 이제 몰라줬고 막 그랬던 거. 그리고 또그 애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러면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뭐 때리던지 어떤 식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리를 제가 잘 못해서 우리 걔가 더 이렇게 막 그때 많이 또 위축되고 커서도 그렇고 많이 그게
계속 그랬던 게 아닌가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는데 뭐가 그렇지. 진짠지는 모르는데 아유 다 이게 좀 어릴 때그 포크 가지고 동생 먹는 거를 탁탁 가로막고 했던 그 장면은 네, 그래. 딱 그거. 언제 다시 생각이 나셨어요? 언제 생각나셨어요? 어디 지금 그러니까 이 몇년 전부터 제가 이제 얘가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얘가 뭐가 이상하다 이걸 느껴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러셨네요. 그때 이상했구나. 아 얘가 오랫동안 잊고 이때부터 사셨는데, 오랫동안 잊고 사셨다가, 나중에 네. 이제 몇년 전에 대해서 때가 많이 예. 힘들어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지 하고 생각나신 예. 거네요. 그러셨네요. 근데 연년생이니까 위로 싸움은 싸웠지 동생하고는 그렇게 싸움이 있거나 뭐그 자기가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착하니까 그러네요. 언니한테도 좀 그렇고 좀 그런 성격이어서 더 얘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네요. 네. 그러셨네요. 그몇년 전에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아, 얘가 그때부터 그게 조짐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엄마한테 충분하게 엄마가 들어주는 엄마였으면. 네. 그랬네요. 아버지가 근데 공황장애 오랫동안 힘들었을 때, 그때도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언니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그게 아마도 초등학교 다닐 때나 뭐 그럴 때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 중고등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 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애한테, 작은 딸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네. 잘 들어줬어야 됐는데 하고 어머님께서 맞았어요. 뒤늦게 후회가 맞았어요. 되셨네요. 아우, 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아, 그때부터 제가 힘들었구나. 근데 워낙 얌전하고 자기 일 잘하고 명랑하고 그래서 전혀 뭐 그렇게 뭐 걔가 뭐 그럴 정도로 막 그건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쌓인 게 이제 터지니까 막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렇더라고요. 공황장애는 언제부터 왔어요, 따님? 공황장애는 20대인 것 같아요. 20대. 20대. 예. 대학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졸업하고 이제 남자친구 사귀고 뭐 이러면서 제 생각에는 그게 자기가 좋은, 진짜 정말 괜찮은 남자친구였는데 자기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 상태 때문에 그 걔가 좀 버거웠지 않았을까. 그런 자기의 확신이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얘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됐네요. 공황장애는 처음에 어떻게 오던가요? 제가 그냥 말을 듣기로는 뭐 저기 그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막 이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막 극심할 정도로 그냥 공황장애를 그렇게 오래 앓았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거나 또 상담을 받거나 이랬으면 얘가 어떤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안 가. 그랬네요. 네, 유명한 사람도 간다, 뭐, 탤런트도 간다, 운동도 간다, 교수님도 간다, 이래도, 그렇게 그 고집이 거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무렵에는 집에서 같이 데리고 살았나요? 아니면 따로 살았나요? 그때 공황장애 같이 살았어요. 그냥 같이 같이 살았어요. 집에서 살았어요. 볼 때는 뭐 이상한 점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 워낙 명랑하고 저기하고 하니까 없었는데, 저기, 한번 이제 크게 원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그게 힘들었는지,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잠깐 그랬기 때문에, 아, 얘가 좀그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언제였어요? 한번 크게 원망할 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22살. 22살 21살 할 때. 때까지. 예. 그때 크게 원망을 했고, 그랬네요. 네네네. 그래, 이제 이후로 이제 부모한테 대한 원망이 막 매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에요? 그렇죠. 몇 년을 매일 반복되는 그거 엄마가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엄마에 대한 원망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알았으면은, 아, 그래, 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받아줬을 텐데, 반대로 얘가 잘못될까봐, 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애는 더 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헤이고 보니까, 예. 그때는 이제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예. 22살, 23살 돼서 원망이 터져 나오더니 그때부터 계속 몇 년간을 원망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한번 나오고 뒤에 또 원망이 예. 그때는 이제 학교도 또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뭐 남자친구도 사귀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 그렇게 그런 게 터져나온 게한 7년? 예. 7년, 6년, 7년? 이렇게 된것 같아요. 막 원망, 막 쏟아, 왜, 뭐 그때 왜 그랬어? 뭐 어째서?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런 반복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몇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왜 남을 미워하지?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니까 얘가 해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원망을 막 하고 어머님을 막 미워하고 했는데 네. 그게 몇살때 무렵이라고요? 따님 나이로? 그게 그때가, 30 뭐 앞전, 뭐 그런 이렇게 앞전 했던 그것 같아요. 무렵에 뭐 무슨 따님한테 무슨 앞뒤로. 큰 무슨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든지 좋은 직장 다니던 거를 그만뒀다든지 뭐가 있었죠? 그 무렵이 엄마한테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하고 그 사귀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그게 틀어지고 본인이 그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그 되게 남자친구하고 몇 마음이 년 사귀었어요? 그래도 한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결혼하려고 생각해서 부모님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저희도 또 인사 와서 또 인사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그런 불안감 뭐 어쩐 감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어서 어떤 자신이 없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먼저 헤어지자 했길래요? 뭐 헤어지자는 거는 뭐 같이 헤어지자 해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우리 저기 헤어지기로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고 끝까지 잡아주려고 그 책임감 있는 애였어요. 끝까지 잡아주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공황 상태, 심리 상태에서 어떤 자기가 그런 자신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좀 뭐라는 아까우셨겠네요.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죠. 너무너무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네. 어머님 그러니 잠깐만. 예. 본인도 그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그런 상태 때문에 그런 가정을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어머님, 그 따님은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거에 대해서 이후로 후회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어떤가요? 그러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돼서 이제, 아, 그때,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결말은 아닌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자기가 거의 다 자기가 찾는 시기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걔하고 그런 것도 이제 좀 후회를 하고, 이제 그런 말을 최근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작위 얘가 거부감을 엄마한테 막 무지하게 무서울 정도로 거부감을 느끼다가 최근에 이렇게 막그 답답하고 막 심장이 어떻게 될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었거든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뒤로 얘가 굉장히 참해지고 다시 어떤 의욕 그다음에 또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막 이런 게막막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여기 업돼서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나요? 친구가 소개해서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저기, 뭐냐, 만나서 뭐 하고, 막, 이제 연락이 지금 현재 그냥 없는 상태.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랬네요. 예. 아, 그 이전에 최근에 남자 사귀고 헤어진 게 언제예요? 그건 대학교 때, 저기, 대학교 때
사귄 친구예요. 대학교 때 같은 그 서클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저기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활달한 그런 애였거든요. 본인이 우리 딸이 같은 저기 모임에서 동아리 그 모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언제 사귀었다가 언제 헤어졌다고요? 대학교 다닐 때 사귀었다가 한 3년 사귀었나? 그래서 부모님도 만나고 우리도 또 그 다 만나고 그래서 완전히 그 결혼하는 줄 알았어 100%. 그 친구가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그때 너무너무 좋은 남자를 사귀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불안해서 결국은 그만 관계가 끝났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제서 생각해보니까 얘가 그때 그러고 나서 공황장애도 심하게 오고 그랬다니까 그게 아마 그런 어떤 그 자신이 그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열이니까 열이고 약하고 착하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지 않았을까 어떤 책임 그런 사항도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후에도 남자를 몇 명 정도 진지하게 사귄 적이 있나요?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귀었으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말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이제 그냥 전화도 다 차단시켜 버리고 이제 그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따님이 20대 후반 내지 30 전후에서 그 무렵에 뭔지 모르지만 뭐가 되게 힘든 시기였고 그 무렵 이후에 지금 계속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네네네. 30 넘어선 이후에 남자를 사귄 적이 있는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자를 진지하게 안 이렇게 뭐 그 이후로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누구를 뭐 소개하고 어쩌고 해서 그런 만남이 그 간혹 있기는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처럼 결혼하려고 막 그런 친구는 없었어요. 뭐 결혼까지는 아니라도 좀 뭐 서로 간에 오랫동안 한 1년이라든지 1, 2년씩 이렇게 사귄 친구는 있는지 아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갈 수가 제 생각에는 길게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여러 번 몇 번씩 그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나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렇게 길게 지속될 수 있는 관계는 없었을 것 같고 그 친구가 워낙 이제 좋아하고 결혼하려고 자기가 했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나간 이후로,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아니, 3, 4년 전에 이제 집에, 윗집 아파트에서 소리가 난다 뭐 해서 집에서 나가고 난 이후로 지금 몇 번 정도 집을 이사했어요? 6번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몇 개월 있다, 1개월 있다가도 이사를 하고, 몇 개월 있다가도 이사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있지. 그 문제 때문에, 본인이,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냄새가 난다, 뭐, 시끄럽다, 뭐, 어쨌다, 이런 문제로. 그렇죠. 네. 시끄럽다 하는 거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환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환청.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한다든지 뭐 이런 환청이 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설사 환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 조현병 전구기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감각 경험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훨씬 크게 들려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100%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같이 살 때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 그냥 소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아파트 구조가 어느 집에서 시끄럽게 해도, 이렇게 바로 이 집에서 안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도 아파트는 뭐 그렇게 좀 사나보다 했는데 얘는 그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들리니까 담에 뭐 천장을 이렇게 두드릴 정도의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몰랐어요, 그것도. 예. 그래서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고 냄새 같은 네. 경우도 훨씬 더그 냄새가 잘 맡아지고 역겹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전화해야 합니다. 예.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예. 안청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조현병 전구기 증상 같은 걸로 인해서 감각이 훨씬 예민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근데 또는 그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아무튼 그런 거고,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종교 활동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안 다닌다 했잖아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나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뭐, 성가대도 하고, 모임도 잘 나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끔 교회를 가고, 유튜브를 항상 그 방송을 틀어놔요. TV 방송을. 교회 방송은 어떤 방송을 튼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그렇죠. 교회 관련된 그런 채널에서 목사님 강의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듣고, 또 많이 뭐라고 그랬다가 요새 최근에는 좀 약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도 조금 하더라고요. 많이 그랬다는 건 많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거부 반응이라고 그러나 거부 그 반응, 예. 예 거부하고 목사님에 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아니요 목사님에 대한 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친구들하고 뭐 통화 한번 했다가도 이게 저기 뭐야 이렇게 탁 저기 그어 이렇게 무적이 이렇게 해놓는 거그 차단시켜 놓는 거 아, 그런 거 차단시키고. 예. 자기가 이제 그 여기 그 피해의식을 느껴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좀 그런 게그 심했는데 최근에는 또 친구들하고도 좀몇 명하고 통화도 좀 하고 고립되게 살다가 그리고 또 커피숍도 가고 뭐밥 먹으러도 가고 이래요. 최근에는 조금 좋아진 모양이네요. 그 아프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저 좋아 보이는데 혹시 이거 뭐 이렇게 되게 좋아지는 건지 또 그러다가 나빠지는 좋아지기도 하죠. 건지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몸에 손 같은 데 이렇게 부어서 붓기가 퉁퉁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하거든요. 증상이 네. 심해졌다가 조금 덜해졌다가 이러거든요. 네. 뭐하고 관계가 많으냐면 스트레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없거나 이제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증상도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또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헤어져서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 그만두고 혼자서 쉬고 또 엄마하고 매일처럼 싸우다가 집에서 나가서 엄마하고 안 싸우게 되고 또 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거예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엄마한테서 받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증상은 저절로 좀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최근에는 중간에보다는 조금 자기가 편해진 것 같으네요. 예, 그런 줄 알아요. 남자도 소개를 받았다 하는 거 봐서는 그것도 좋아진 거고. 그러니까 소개받아서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남자를 소개받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좋아진 거예요. 그 네, 만나서 부품 없고, 한동안 또안 만나던 친구들도 다시 만난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고, 알거든요. 만난 거보다는, 뭐, 전화, 전화로. 통화하고, 이런 것도 다 차단했는데, 그몇 명하고 전화, 통화, 차단했던 친구하고 다시 통화하고 이러는 것도 좋아진 거거든요. 어머님께서 최근에 따님 얼굴 보신 건 언제예요? 며칠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봤고, 최근에 자기 뭐야, 눈 이렇게 찝는 쌍꺼풀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했어요. 며칠 전에. 아, 됐고. 예. 뭐 이상 그것 때문에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등뭐 어쩐다는 등 했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가서 예.
그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는 거네요. 예, 수술 예, 간단한 거예요. 예, 안카풀 수술. 예, 예. 예. 그것도 뭐 일단 좋은 소식이네요. 네. 어머님께서 최근에는 따님을 얼마 만에 한 번 정도 보고 계시나요? 집에 잠깐 얘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전화도 하지 말라 어쩌라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먼발치에서 봤죠. 산책 다니는 것도 보고 안 거스르려고 그랬는데 아프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아프니까 연락이 와서. 예예. 한 뭐요? 그 따지면 한 열흘 전이라고 봐야 되나?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 응급실을 가면서 자기가 키우던 애완 저기가 있으니까 이제 네, 봐달라고. 그러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 어찌됐건 본인이 몸이 네. 아프니까 연락 와서 엄마한테 도와달라 하는 것도 네. 좋은 소식이죠. 그게 아프다고 전화를 해요. 어제 몸 아파서 도와달라고 소식 왔던 게 언제라고요?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얼마 전이에요? 그 전에까지 그러면 얼마 동안을 못 보고 지내신 거예요? 두 달. 두 달 정도. 왜냐면 연락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연락도 못 하고 그냥 그러고 예. 됐네요. 그럼 요새는 이제 다시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고 하시겠네요? 자기가 끊었다가 또 뭐 이렇게 오픈하면은 또 얘기하고 이제 자기 이제 그 시술한 거가 뭐 이쁘냐 해가지고 뭐 그 화상 전화도 하고. 어쨌다 하고 자꾸 물어보고 막 괜찮아 막 이뻐 막 그러면 이뻐 너무 이뻐 막 이러고 막 이렇게는 해주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때네요.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잘하셔야 다시 안 잘리고 이제 따님하고 가까워지시겠네요. 아 그래요. 아유. 그렇잖아요. 이제 따님이 엄마한테 네.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해서 두 달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네. 몸이 아파서 엄마한테 다시 연락을 취해오고 네. 고양이 좀 보살펴달라고 네. 연락을 취해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네. 네. 어머니께서 따님한테 잘해주면 따님이 계속 이제 엄마하고 도움을 네. 엄마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지낼 거고 지금 네. 시기에 또 자기가 속이 벌컥 뒤집어지면 또 엄마한테 네. 연락하지 말라고 또 한동안 또 연락 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면 잘하셔야 네. 된다. 그 열흘 사이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픈 때에는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제 이러다가도 갑자기 또 전화가 안 돼요. 전화하면. 그러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연결이 돼서 지금 이제 뭐 본인이 뭐 이쁘냐 뭐 어떻게 잘못됐냐 잘 됐냐 이렇게 하고 지금은 또 자기가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심리 그 치료만으로도 가능한 건지 심리 치료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약속은 받아놨는데 가장 좋기는 병원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도 네.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요 두 개가 네. 병행이 돼야 이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절대 안 받으려고 그런데 지금 따님의 상황으로 보면은 약 먹으라 하면 병원 가자 약 먹으라 하면은 심리 밖으로 도망갈 거고 네네 맞아요. 엄마한테 다시 또 연락하지 말라 할 거고 나를 환자 취급한다고 난리 칠 거고 하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병원 가자 소리를 못 하는 거죠. 약 먹자 소리를 못 하는 예예 예. 지금 좋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그거 뭐 잘못 자도 가는 거고 우울해도 가는 거고 그런 데인데 가서 상담받고 약 먹고 그러면 더 좋아지면 낫지 않느냐. 네가 지금 10% 자존감이 있는데 네가 워낙 100%가 정상인데 네가 지금 그렇게 빼니 안 된 거는 네 잘못이 아니라 지금 신경이 뭐 회로가 뭐 교수님한테 들은 걸로 제가 또 많은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도 얘는 그게 정신이 이상해서 이상하다 쓸더니 안 들리는 거예요. 얘한테는. 아니. 따님한테 심리 상담을 권하면 따님이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심리 상담은 자기가 받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걸 잘 연결을 해서 이제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단계에 있어서 어머님 댁이 지역이 어디시죠?
지역 서울이에요? 경기도예요.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예. 어디예요? 지역이? 경기도. 부천이요. 부천. 예.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구나. 근데 양평에서 받을 수 예.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양평에서 상담할 수 있죠. 예, 제가 그래서. 매주 화수목에는 양평에 있으니까 예. 어머님께서 운전을 하시나요? 운전은 하는데 장거리는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되지만 운전은 해요. 아버님은요? 운전하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머님께서 양평까지 어머님께서 운전해서 오실 자신이 없으시면 아버님께서 네. 운전해 오시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제가 아버님은 지금 어떤가요? 어떤 입장에 협조적이에요? 어떤가요? 협조적이죠. 협조적이에요. 아버님하고 따님 사이는 어때요? 안안 좋아요. 좋아요? 엄마 아빠 세트로 막, 예, 막 오라고 따님이 하고. 엄마 원망하는 거가 더 심해요? 아빠 원망이 더 심해요? 엄마 하는 게더 심하죠. 더 심해요. 네. 아빠하고 연락하는 횟수하고 엄마하고 연락하는 횟수하고는 누구한테 연락을 더 많이 해요? 그럼 엄마한테 하죠. 엄마한테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연락도 많이 하고 도움도 청하고 하면서 원망도 더 많이 하고 이런 거네요. 네네. 따님이 아빠는 좀 어려워하나요? 뭐할말다 하는데, 할 말은 다 하는데, 할 말은 그렇게 다 하는데 엄마처럼 이제 편하진 않죠. 편안하진 않은 것 다른 말 같다. 딱딱하고 이제 그럴 때는 하니까 이제 엄마 원망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가 약간의 환청 같은 것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요. 어떤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마치 엄마가 이렇게 막 깔보는 듯이 자기를 깔보는 듯이 엄마랑 아빠랑 이러면서 뭐 잘하고 있다 너 이러면서 이렇게 약보는 식으로 해서 봤다는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거의 뭐 얘한테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뭐 잘못될까봐 막 이러는 식이지 이 그러네요. 친구한테 저기 막그뭐 깔본다든지 너왜 그래 너 이상해 막 이러고 싸운 적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느끼는 게 제가 그게 어떤 환청이나 환청 같은 거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런 저기 그안한 말도 아주 드물게 조금 하고 안한 말도 하고. 이렇게 막, 별 볼일 없고, 막 깔본 듯이, 뭐, 봤다는, 근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솔직히,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따님이 이제 네네.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따님의 지금 문제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다. 네네네. 그다음에 또 종종 몸이 아프고 또 공황장애 같은 것도 과거에 있었고 그랬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건대 어머니께서 느끼시기에 환청이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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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이야기 심하지는 않고. 피해의식은, 피해의식은 좀 심하게 있으니까 전부 차단을 했는데, 이번에 그 같이 얘기를 해보면, 뭐, 그 상대편의 입장도 조금, 뭐, 그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가 그 상대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이 나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게 상대가 너한테 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너도 다 차단당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 거지. 내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상대라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게 그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네. 어머님께서 아까 제게 물어보신 게 지금 병원 네. 치료를 하다 네. 이게 병원 치료 병원 이야기는 꺼내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네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물으셨는데 네. 그럴 때 지금은 어머님께서 네. 유의하셔야지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네. 이쪽 치료는 원래는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심리 상담도 네. 받아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하게 하기 위한 기반이 뭐냐면 부모님하고 따님하고의 관계예요. 네네. 따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고 부모님을 불신하고 부모님하고 네. 대화를 거부하고 이러면은 접근하기가 네. 참 어려워요. 네. 지금은 일단 그래도 따님이 중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좀 멀리 갔다가 최근에 본인 몸 아프면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치료 이전에 네. 무조건 네. 제일 중요한 게 따님이 부모님한테 와서 딱붙게 만들어라. 엄마한테 와서 딱붙게 만들어라. 우리 엄마가 최고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러려고 하면 치료를 엄청 이뻐해 줘야 되겠죠. 예, 그 내일 그 치료 그 부위에 뭐 드레싱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뭐 같이 가자 이래서 그 약속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순간에 이렇게 딱 저기 뭐야 차단하고 뭐 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영원히 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 하면 안 갔다가 뭐라 네. 하고 지금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가 지금은 예, 예, 예. 지가 오지마 하더라도 저러다가 또 오라 할 거야 하고 기다리시면 되고. 네네. 네. 이렇게 지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고 어머님 네. 마음 조금 이뻐해 줘야 되겠다. 지한테 네. 잘해줘야 되겠다. 지가 나한테 딱 붙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네. 어머님께서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네.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네. 두 번째로. 약물치료, 네. 병원에 들어가서 약물치료 받는 거, 이거는 언제 시작해도 이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네. 타이밍이 아니에요. 네, 네, 네. 지금 병원 가자, 약 먹자 이러면 지가 심리 밖으로 도망가요. 그때 네. 부모하고 사이가 나빠지기 때문에 뭘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물치료는 약물치료하는 거라든지 병원에 가는 문제를 부모님께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네. 요거를 지가 다행히 심리 상담을 받겠다 하니까 심리 상담을 먼저 받게 하면 심리 상담자가 들어서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이게 얼마나 돼야 될지 몰라요. 심리 상담자도 섣부르게 병원 가야 된다, 약 먹어야 된다 하면 심리 상담자가 잘려요. 예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하고 앞으로 뭐 한 6개월 뒤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될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심리 상담자하고 지하고 관계가 충분히 튼튼하게 형성이 되면 예. 그때는 심리 상담자가 설득해서 지를 병원에 가자, 약 먹자 해서 약을 먹는 걸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거부감이 약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생각적으로도는 좀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전에처럼 완전히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고 조금은 그러네요. 열리는 거지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그 다만 그 얘기하는 게 엄마라서 싫은 거죠.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고 네, 네. 지가 심리상담을 받겠다 했으니까 심리상담을 네. 먼저 시작하시고 네. 지가 저한테 오겠다 하면은 저한테 네. 데려오시고 그렇게 하고 네. 나중에 병원 치료를 시작하는 부분은 심리상담자가 네. 나중에 병원 치료를 권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좀 낮으면은 막 면접도 여기저기 보려고 그래.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몸으로, 내 생각은 몸으로도 온 것 같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뭐 잘못. 지금은 어머님께서 무조건 지한테 잘해주고 이뻐해주면 되는데 특히나 지가 몸이 아프다라고 하니까 네. 어머님께서 지 몸 챙겨주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네네. 먹는 거 신경 써주시고, 네가 좋아하는 거, 몸에 좋은 음식, 요런 거, 신경을 엄마가 써. 엄마가 해주면 안 먹어요. 엄마가 해주면 안 먹어요. 네, 엄마가 해주면 안 먹고. 그리고 자기가 미역국도 끓여먹고, 뭐 된장찌개도 끓여먹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엄마하고 사이가 아직도 덜 좋다는 이야기예요. 사이가 좋아지면 엄마가 해주는 네. 음식을 먹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아, 그러니까. 맨날 다투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주는 것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사서 먹고 뭐 이러고 그래요. 이러고. 예. 그 부분도 서두르지는 마시고, 서두르지는 예. 마시고, 어머님이 예. 계속 지한테 잘해주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부터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이제 다시 먹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무조건 잘해주시고, 지가 원망하면, 그래, 원망해라고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쑥쑥 다 들어주세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원망 들어주는 게 고름 짜주는 거거든요. 예. 속에 있는 속상했는 이야기. 그거를 진짜 고름 짜주는 거거든요. 그 교수님 그 강의를 제가 진작 들었었어야 됐어요. 예, 예. 그 네.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이 방향을 바꾸고 그러셨네요. 하고 그게 이제 그 느끼는 그 순간부터 제가 아 그래 얘기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충분히 들어주지 그 전에는 항상 중간에 자기가 조금 이상하니까 벌써 이 사람이 교감이 있잖아요. 저는 개소리를 경청하는데 본인은 안 듣고 있지 그러면서 딱 끊어버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잘못됐구나 알고 이렇게 계속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30분 계속 걔가 내릴 때까지 들어주니까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예. 그래 이제 어머님께서 오늘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게 딸이 지금 35살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저한테 상담을 청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상담을 이제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머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처음 그래 상담을 요청할 때 필요로 했던 답을 얻으셨나요? 오늘 상담에서? 저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이게 촛불 거기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네, 그런 네. 게 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이분 강의 가려고 그랬다 제가 못 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얘가 이게 타이밍이 얘가 지금 이럴 때 딱 맞아 떨어져서 되셨네요. 아, 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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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정말 그 뭐야 그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예,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이게 빨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막 두서 없이 적어놓고 긴장하고 그냥 막 이렇게 했지만 중언부언하고 그냥 별로 일점 정리도 잘 못해서 얘기 드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니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진짜 귀하고 값지고 진짜 그 사막이 진짜 오아시스처럼 너무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듣고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교수님 항상 건강하시고 예. 예. 항상 오늘 상담이 그래 어머님 오늘 상담이 어머님께 도움이 된 게 있다면 특히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이미 이제 강의를 계속 들었잖아요. 메모도 해가면서 네, 네.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으면은 얘한테 이제 그만큼 열리고 이래서 도움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런 시기에 맞닥뜨려서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요거 좀 이 시기 좀 잘 찾아서 지금 우리 딸한테 좀 제가 못다한 것 좀 진짜 소원 성취 좀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좀 참 부모 잘 만났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그 한참 그 꺾이는 나이에 부모 무지로 애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숨이 트일 정도 이런 감이 있는 게 정말 엄마도 깨쳐가고 느껴가고 그래서 아 얘도 복이 있는 아이구나 우리 애가 그래요. 어머님께서 지금도 이제 조금 이래 목이 메이셔서 그래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이전에 몰라서 그러셨던 거죠. 몰라서 많이 그 대응을 헤맸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러셨죠. 그런 거부감이나 그런 거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머니께서 이제 새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공부하고 그래 아 저래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느끼신 게 있으면 또 따님한테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달라지겠죠. 네, 지금 그래서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바뀌니까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아, 이랬어야 됐구나, 이렇게 느끼고서는 하니까 얘가 그 전화 반응의 교감도 엄마가 내 소리를 지금 들어주고 있구나, 편안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5분도 못 들어서 벌써, 뭐 엄마 설거지 하지, 내 말 듣기 싫지, 하면 딱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지난 세월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시길래
네,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너무 본인을 자책하지 마십사. 아, 지나간 세월이고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어머님 자신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사.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 하나만 더 여쭤볼게. 다음에 또 한 번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시고 싶으셔요? 우리 딸에 대한 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강의를 들었지만 이게 이제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가져가야 될 일종의 질병 중에 하나다. 이거를 얘가 자기가 좀 느낄 수 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것만 얘한테 인지가 가능하고 이것이 그냥 어떤 한 질병이지 자기가 뭐가 잘못돼서 뭐 어떻게 뭐 잘못된 병이라는 그런 생각. 예예. 여보세요. 끊어졌네. 아니요. 여보세요. 아, 예예. 말씀하세요. 예예예. 예, 예. 전화가 와가지고요. 아, 예예. 예. 예, 끊었어요. 예. 그것만 자기가, 우리 그 교수님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만 인지하고 그것만 한다면은 본인이 의욕이 있는 애니까, 의욕이 있고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여태까지 그 많이 그 젊었을 때 그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상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항상 그런 마음이 커요. 어머님께서.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병식이라 하거든요. 네네. 아, 내가 이게 병이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내가 이 병을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네네네. 그런 마음을 먹는 걸 이걸 우리가 이제 병식이라 하는데. 네. 어머님께서 이 병식을 심어주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잘해주시고, 네. 그래, 네가 맞다, 네가 맞다. 네. 그리고 네가 최고다. 네. 해주시고, 이렇게 이뻐해주시고, 그러면서 전문가한테 질을 자꾸 붙여주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저한테 붙여주시고, 네. 또 필요하면 또 다른 전문가한테 붙여주시고, 이렇게. 그럼 전문가가 들어서 이거를 지한테 잘 설명해줘서 병식이 생기게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태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얘가 이제 들으려고 이제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고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머님께서 병식이 생기게 하려고 어머님께 직접 설명하고 직접 설득하고 이거를 하지 마십사. 맞아요. 맞아요. 알아들으셨죠? 예, 명심할게요. 나한테 붙여주십사. 예, 예. 네,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네. 지금 그래서 제가 거부감을 많이 엄마가 날 이상하게 본다. 엄마가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 네. 제가 그거 좀 지혜가 모자랐네요. 예. 그러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셔야 돼요. 네,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네.